일만 좀 해결해야 될것 같아. 이어서 가보죠. 지금 요거 갑시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두 대각선을 각각 12고 24래요. 그한 변의 길이가 13인 마른 모래.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을 때 12고 5였나 보네요, 그죠? 맞죠? 아니, 여기 직도고요. 5고 10이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묻는 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요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더하기 L4잖아.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L1과 L2, L3, L4는 모두 각각의 변 A, B, B, C, C, D, C, D, A의 수선이라는 거죠. 맞나? 아, 대답 좀, 얘들아. 네. 수선을 준 거잖아요. 수선을 우리가 언제 이용을 하지? 수선 왜, 그러니까 수선이 의미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제일 먼저? 넓이요? 그치, 높이에, 그치, 높이라고 생각한다면 넓이가 될 거라고. 그러면, 봐봐. 이걸, 이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버리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1이고,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2일 거고, 왜? 밑변이 대략 지금 13인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3,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4였다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즉, 2분의 1 곱하기 13 곱하기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더하기 L4 다 더한 게 이게 전체 넓이지 않냐는 거야, 내 말. 여기까지 이해 가요? 여기까지 이해 갈까? 전체 넓이가 ABCD의 넓이가. 그치? 근데 저 ABCD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거죠. 요 넓이가 몇인데?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10인데 그게 4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삼각형이 4개가 있는 거죠. 합동인 4개의 삼각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120이죠. 그죠? 얘도 120이었던 거지. 그럼 L1 더하기 L2 더하기 L3 더하기 L4가 120 곱하기 13분의 2였던 거죠. 13분의 240이 답이겠네요. 될까요? 얘들아 진짜 선생님 힘들다.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를 좀 해줘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 좀 얘기 좀 해주고 이해가 되면 대답 좀 해주고.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전. 하나는 됐고. 됐어요. 가인이랑 하은이도 됐어요? 네. 좀 딜레이가 있나? 그 다음 359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점 M은 AD의 중점이고 BM이랑 CM이랑 같대요. 이각도랑 이각도랑 같네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리고 평행이니까 요각도랑 요각도도 같겠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ABCD가 직사각형임을 설명하려면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성을 보니까
직사각형을 설명해야 되니까 한 내각이 90도임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대각선이 서로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될 것 같아. 됐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BMCM 같고요. AB의 중점이고 BM이랑 요길이랑 요길이랑도 같았던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또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게 이렇게 꺼냈을 때 여기가 X였으면 여기도 X잖아. 여기가 X면 여기도 X잖아. 그치? 그러니까 즉 점 M을 지나고 오케이? A, B의 평행한 선과 직선과 뭐가 만나는 BC가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합시다? N이라고 합시다. 뭐.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리고 나면 지금 각 뭐는 MBC와 각 MCB는 같을 거야. 왜? 이등변이라서.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각 AMB와 각 MBC와 그리고 각 MCB와 각 뭐는 DMC는 모두 같을 거야. 얘네들이 같은 건 엇각이라서 같고요. 그죠? 이건 아까 여기서 같은 거죠. 돼요? 오케이. 마찬가지로 각 BMN과 삼각형 각 뭐는 MBA는 엇각으로 같을 거야. 각 뭐도 C, M, N과 각 뭐는 M, C, D도 억가로 갔겠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그러면 지금 이 동그라미 더하기 EX가 지금 몇인데? 180도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고 그게 각 B고 곧 각 C잖아. 그럼 끝난 거죠. 그치? 편사 변형의 한 내각 크기가 90도라는 게 각 B 혹은 각 C가 90도라는 걸 설명했으니까 끝난 거죠. 될까요? 네. 하은 돼? 하은 질문이었잖아. 네. 자, 얘도 볼게요. 평행사면 ABCD에서 AP와 BC가 직교하고 AP랑 PQ랑 같대? ABCD가 마른 모임을 설명해달래? 그럼 이번엔 마른 모임인 걸 보이려면 내변의 길이가 같거나 또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 하는 걸 보여주면 되죠.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쓸 수 있는 걸 쓰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를 만약에 삼각형 ABP와 삼각형 ADQ가 합동이라는 걸 보이면 그러면 AB랑 AD랑 같으니까 그치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으므로 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될까? 근데 지금 일단은 직각 삼각형이고 둘 다
그죠?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잠깐만. 사각형 ABCD가 평행사 변형이므로 각 ABP나 각 ADQ나 서로 같죠. 대각의 크기는 같다. 동그라미 동그라미나 놓을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각 뭐는 BAP와 각 DAQ도 같아요. 이건 90도 마이너스 동그라미였겠지. 얘가 동그라미였으니까. 그리고 AP의 길이와 AQ랑 같으니까. 그러면 이걸 꺼낼 수 있는 거죠. 무슨 합동? ASA 합동이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AB랑 AD랑 같습니다. 그래서 AB랑 AD랑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 길이랑 다 모두 같다는 거죠. 내변 길이가 일치함으로 말은 뭡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는 거죠. 하면 될까요? 네. 가인 보고 있어? 네. 대답 좀 해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점 M은 BC의 중점이고 AMU의 점 P에 대해서 AP 대 PM이 1대 1에 이게 X였으면 여기는 EX래요. 그죠?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삼각형 ABM의 넓이나 삼각형 ACM의 넓이나 전체 넓이의 반일 거 아니야. 이것까지는 동의하니?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서로 같을 거고 전체 합이 60이니까 30겠죠. 하은 여기까지 돼요? 네. 그 다음에 삼각형 APB와 삼각형 MPB는 그죠? 1대 2였다는 거죠. 그죠? 이 넓이, 이게 길이비가 1대 2니까 그럼 얘가 10이었고 얘가 20이었던 얘기지. 끝난 거죠, 그러면. 이게 길이비가 1대 2라면 전체 30인데 그러면 넓이비도 똑같이 1대 2로 빠질 거니까, 그치? 될까요? 네. 자, 그 다음 417번 갈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ABC에서 BC, CA 위에 두 점 DE 점 P는 이거 아까 했지? 이거 아까 했었죠? 네.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 문제로 갑시다. 등변사다리꼴 ABCD고요.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을 잘 기억해 보시고 그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도 모두 같아요. 그죠? BAC에서 DAC를 빼라. 일단은 여기가 X였으면 여기도 X일 거야. 그죠? 이등변이니까 여기가 Y였으면 여기도 Y일 겁니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잠깐만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이게 평행이니까 요게 X지. 맞죠? 그리고 여기가 이 각도랑 이 각도랑 같으니까 여기 x 더하기 y지. 맞나요? 얘들아 여기까지 되니? 네. 자, 그러면 끝난 게 거의 끝난 게 봐봐. 이 삼각형에 대해서 x 더하기 2y가 전체 180도일 거야.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3x 더하기 y고 그것도 180도야. 그죠? 두 개를 연립할게요. 이거 두 배 하면 6x 플러스 2y가 360도. x와 y에 관해서 그냥 방정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한 거죠. 두 개 빼면 5x는 180도. x는 36도야. 그치? 얘가 108도야. 그치? 그러면 y는 72도니까 두 개 빼면 36도 보내겠네요. 될까요? 하은? 네.
같은 각도를 쭉 묘사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죠? 얘는 또 뭘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 B, C, D에서 AD랑 EAB 두 배 차이가 난대. 이게 A였으면 요 길이는 2A인데 그쵸? 그럼 여기가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합동일 거 아니야. 여기도 A고, A고, A니까. 합동일 거 아니야. 이 각도, 이 각도 같을 거고. SAS 합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될까? 여기까지 돼요, 다들? 네. 네. 자, 그랬을 때 이 각도를 구해달래? 이게 별이었으면 여기도 별이고요. 여기에 별이면 여기도 별이네요. 그죠? 합동일 거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합동이겠지. 여기 세모였으면 잠깐만 다시 자, 요 길이도 A? 그죠? 요 삼각형, 여기도 A고. 이 각도, 이 각도도 같으니까, 그치? 세모였으면, 여기도 세모일 것 같지. 맞죠? 여기가 될까요? 네. 그러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렇게 평행하게 그어버리면, 이 각도랑 이것도 세모일 거야, 그치? 여기가 100, 아니다. 세모가 아닌가? 여기가 별일 거야, 그치? 여기, 여기. 억각이니까.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억각 돼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 각, 이 길이 같으니까 90도 마이너스 2분의 1 세모야. 그치? 여기도 90도 마이너스 2분의 1 세모고 여기도 90도 마이너스 2분의 1 세모인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이 각도가 180도 마이너스 2별인데 그죠? 그럼 여기도 180도 마이너스 2별인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180도니까 즉 세모랑 2별이랑 같아요. 그죠? 맞죠? 여기까지 될까요? 네. 나한테 묻고 있는 게 90도 빼기 2분의 1 세모 더하기 별인데 2분의 1 세모는 별이랑 같으니까 이거 이거 두 분이니까 그냥 다 90도라는 거죠. 엇각 잡고 계속 이등변 잡아서 어떤 각끼리 같은지 막 계속 봤어요. 되게 복잡하죠. 될까요? 안 되나? 다시 설명해 줄까? 돼요. 산화 돼? 네. 가인도 됐어? 네. 자, 얘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BC의 연장선 위에 BC랑 CE가 같아지도록 E를 잡는데 AD가 A고 OC가 B일 때 A, D, B, E? 이건 왜 어렵죠? 이게 왜 안 됐지?
이 길이 A고 이 길이도 A일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B고 B고 B니까 이 길이가 2B고 그다음 이게 수직 2등분이니까 여기도 2등변이니까 2B잖아. 그래서 2A 더하기 4B인데요? A 두 개, EB씩 두 개. 그냥 2A 더, 그러니까 A와 B로 나타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A와 B로 나타낸 거죠. 2A 더하기 4B. 이거 누구 질문이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수직 2등분이 됐다는 건 삼각형 DBE가 2등변 삼각형이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DB도 EB, DE도 EB. 그리고 BE를 구하는 건 너무 쉬웠고 정사각형이니까 AAA로 다 같았다는 거죠. 이거 하은 질문이었나? 근데 하은 이해됐어? 그치? 쉬웠지? 어려웠어요? 아니요. 자, 그다음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에서 AD 위에 평행사 변형인데 AD 대 EF가 3대 1? 이게 별이었으면 이 전체는 3별이야. DE의 연장선 CF의 연장선 교점 위치 ABCD의 넓이가 72라?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가볼게요. 먼저 이걸 보고 싶어요. 삼각형 AGD와 평행사 변형 ABCD의 넓이 관계를 보고 싶어요. 왜 이걸 전체를 볼 생각을 했냐면, 그래야 AGD의 넓이가 나와버리면, 이 부분만 빼버리면 되니까. 그 넓이에, 전체 넓이에서. 여기까지인데, 사나? 네. 넓이 관계를 어떻게 잡죠? 이 삼각형과 이 사각형의 넓이비를 어떻게 잡을까요? 이제 혹시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를 알수 있을까? 1대2 아닌가요? 왜요? 이 길이가 3별이지. 이 길이가 3별이야, 그지? 이게 별로 줄었다는 건, 그지? 높이도, 이게 세모였으면, 이 전체는 3세모니까 이게 2세모였단 거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 전체 넓이가 72라면. 그럼 이 전체 넓이는 몇이 돼? 36이야, 그죠? 될까요? 그러면 AGD는 18이었던 거죠. 그거의 또 반일 테니까. 저 삼각형의 넓이는. 그렇지 않을까? 네. 그럼 그 중에 이게 3대 1이었으니까 3분의 1을 뺀 남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12제곱센티미터죠. 될까요? 하나 돼? 다른 사람들도 이해 갔어? 가이나? 네. 자, 얘는 말은 뭔데? A, B 위의 점 E B, D와 C의 교점을 두고 여기가 그럼 4겠네요, 그죠? OD의 길이를 구해달라? 일단 요각도 같고요, 그죠? 맞죠? 그리고
평행이니까 이 각도도 동그라미인가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니까 맞아? 그쵸? 그리고 나면 여기는 직각일 거고, 그죠? 여기가 어떻게 되지? 이게 5였어. 또 같아질 수가 있는 곳이 어딨지? 이 각도가 X였으면 여기도 싹다 X야, 그치? 맞죠? 그럼 여기도 동그랍니다, 그치? 돼요? 네. 그치? 그러면 여기가 9였으니까 여기도 9야, 그치? 그럼 끝났는데요? 지금 변 BD의 길이가 몇이니까? 5 더하기 9니까 14니까 그거의 반 7cm라는 거죠. 오디는 이해 가십니까? 네. 잠깐만 누가 사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가인인가 하은인가 얘기하지 않았니 방금? 오디오가 겹쳤는데? 가인 돼? 네. 하은은? 돼요. 돼요? 네. 얼굴 못 보이니 알 수가 없네. 이걸 했고, 마지막인가요? 그럼 이제?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과제 좀 얘기 좀 합시다. ABCD는 정사각형이고 APB는 AP랑 같은 이등변일 때 요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럼 지금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도 같아요, 그죠? 맞아? 될까?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Y였으면 여기도 Y고요, 그죠? 그러면 이 각도는 X 더하기 Y일 거야, 그치? 맞니? 여기까지 되십니까? X 더하기 Y, X 더하기 Y, 그죠? 그리고 여기가 180도 마이너스 2y인데, 그럼 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2y가 되겠네. 이게 직각이니까. 그죠? 그러면 봐봐. 요 각도. 90도 마이너스 2y 더하기. x 더하기 y의 2배. 가 180도야 되니까 마이너스 2y, 2y 죽고 2x 더하기 90도가 180도 2x는 90도 x는 45도 나왔네요. 될까요? 일단 잠깐만 우리 센이 그러면 다된 건가? 지금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85초까지를 다푼 거니? 쌤, 저 409번도 좀 해주세요. 409번? 네. 잠깐만, 지금 얼마 남았어? 5분? 빨리 해야겠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EGFG X 더하기 Y. 잠깐만, 일단 이 삼각형은 뭐가 돼요? 이 사각형은 뭐가 돼요? 뭐가 되죠? 사각형 A 아니다. E, F, G, H는 뭐가 되죠? 그 평행사변형 되는 거 맞나? 평행사변형인 거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겠어. 지금 나한테 증명을 해달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 그러니까 답은 나왔다는 얘기네? 8이고 110이니까 118이겠네, 답은? 그지? 하나. 중점들을 연결했잖아. 맞니? 그럼 얘랑 같은 이유, 그리고 뭐 평행한 이유.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줄게. 일반 사각형의 중점들을 연결하면 평행사변형이에요. 요 점과, 그러니까 요 선과 평행하는 이렇게 선을 같아. 될까? 그리고 요 선과 평행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여기도. 이렇게. 됐죠? 오케이? 네. 그러면 잠깐만. 네. 이렇게 해볼까요? 얘랑 뭘로 가냐? 이 각도가 동그라미고 여기가 X였으면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동그라미였을 거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180 마이너스 동그라미 X였을 거고 그지? 맞니? 네. 여기를 세모 네모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110도야 그지? 그리고 이거 내가 다음 시간에 증명해 줄게. 저번에 네. 그냥 그렇다고만 외우라고 했잖아. 그 다섯 가지 형태들 다 증명해 줄게요. 내가 한꺼번에. 알겠지? 네. 자, 잠깐만. 왜 시간이 지금 급해서 얼마 안, 1분 미만이네. 얘들아, 센 이건 지금 다푼 거지? 여러 가지 사각형까지, 그러면. 맞니? 다른 사람들도 대답 좀. 우리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닮음 이제 이어서 나갈 거예요. 알겠지? 근데 내가 숙제할 것을 좀 올려줄게, 단톡방에. 그러니까 파일을 올려서 어디부터,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만 얘기해줄게, 알겠죠? 네. 그거 목요일 날 질문도 좀할 겁니다, 알겠죠? 그 전에 내가 목요일 날 아침이나 그때쯤 이제 잡지도 보내줄게, 알겠죠? 오케이.
오늘 중3권 힘들 것 같아, 그지? 줌이라서. 중3권은 직접 만나서 합시다. 다 다음 주부터, 알겠죠? 알겠니?